윤숙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처럼 금요일인데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예약해둔 참치집이 있거든요. 들어가야죠.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제가 여기 예약하고 왔더니 다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참치집에 혼자 온 것도 처음이에요. 뭘 먹을지 잘 모르니까 추천! 실장 스페셜! 이거 실장 스페셜로 먹으려고요. 네, 뭘로? 그리고 참이실 후레쉬 하나요. 후레쉬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살짝 얼어서 왔어요. 제대로 얼었는데? 와. 얼었어. 짠! 아, 네,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부지런히. 네, 네. 아, 장난 아니다. 왜 얼굴 엄청 작네요. 네? 여기를 봤을 때랑. 아, 네. 아,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먹어야 되니까. 사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맛있다. 타다키? 완전 고소다, 고소. 그래서 원래 세 잔까지는 엄청 빨리 마시거든요. 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참다란 거 혼합으로. 네. 뱃살 보이고. 네, 뱃살, 뱃고살. 아, 내가 참다란 거 혼합으로 뱃고살. 저는 설명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집어 먹을게요. 여기가 조명이 얼굴에 제가 지금 역광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해야 되나? 이게 백곱살. 스승강. 눈물이 핑 도네요. 아, 와사비 조절을 잘 못했다. 이게 부지런히 빨리빨리 먹어야지. 지금 나올 게 엄청 많다고 하니까는 이 속도로 먹으면 안 돼. 더 빨리 먹어야지. 어, 고맙습니다. 뭐예요? 은행하고 마늘아. 해무침.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해요. 진짜 맛있긴 맛있다. 근데 참치는 소고기처럼 고급진 부위일수록 기름지고 약간 느끼하잖아요. 바로 얘기하는데. 윤숙희.
근데 원래는 직장인분들이 회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꼭 따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최근에 좀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이제 회식 한번 하나?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제 유행이잖아요. 나는 회식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참지 못하고 오늘 혼자 회식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마늘 가지고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긴 해. 된장을 올려야 되나?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이거까지 먹으면 그릇 두 개를 채워봐야 되겠다. 와, 나 순식간에 먹었던 게 벌써 소주가 이만큼이네. 제가 원래 좀 초반에 좀 빨리 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초반에도 빨리 달리고 중반에는 조금 조용했다가 막판에 또 달리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조금 술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지켜질 뿐이에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목소리가 줄어들었냐면 조용하게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왈가닥처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엄숙해지는. 짠. 제가 봤을 때 참치가 아까 먹어보니까 묵은지랑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참치가 솔직히 조금 느끼해가지고 묵은지를 먼저 올려. 참치. 어 매워. 와사비 진짜 조금 넣었거든요? 왜 이렇게 매워? 짠! 와 이거 색깔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봐야지. 뭔지 모르는데 엄청 고급진 맛? 맛있어요. 짠! 이렇게 먹어본 것도 많고 뭐든지 경험이 많아진다 이런 게 딱 저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이야 이게. 리피 레디. 아, 네. 네, 이거 한 개 더 주세요. 네.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얼음 소주는 회오리가 아닌데.
어? 짜기. 와. 와. 한 대 더 올려드릴게요. 어, 고맙습니다. 처음 드신 분에게 괜찮으시죠? 네. 맛있어요. 아, 네. 홈먹으로 이제 대뱃살이고, 여기 이제 머리살. 자, 지금 여기는 이제 햄짱이 드시는 분 맛있었고요. 네. 아무튼 간장이 드시는 분, 여기는 이제 아삼이살이거든요. 아, 네. 제가 좀 다르니까요. 제가 아까 안 먹어본 게, 어, 이거. 머리살. 제가 미각이 뛰어난 게 아니어가지고 맛을 구분을 막 되게 세세하게 잘 못해요. 그냥 뭐 맛있는데 저는 머리살 쪽보다는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좀 기름진 거 이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짠. 네, 이런 것도 먹어볼 줄 아는 놈한테 이런 걸 줘봐야지. 아, 맛있구나. 아, 이런 건 이래. 저런 건 저래. 막 이러는데 저처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먹으면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먹방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먹방은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뭐, 솔직히 대식가도 아니고요. 미식가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술을 진짜 와장창창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애매한 입장이긴 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묵은지가 들어가면은 너무 맛있어. 묵은지 두 개. 짠! 제가 또 회식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원래 회식을 다 모든 분들이 저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회식 날짜만 잡히면은 그날만 막 기다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 신입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식이 좀 싫은 날도 있잖아요. 뭐 약속이 있다. 특히 금요일 같은 날 약속이 있다. 이런 날에 회식이 잡히면은 진짜 속으로 욕하지. 또 안 가면은 안 가는 대로 나름대로 약간 눈치가 보이긴 보이니까 이번에 좀 클리어가지고는 좀 제대로 하나 싶었는데 하면은 내가 가가지고는 뽕빨 내려고 벌리고 있었는데 진짜 화가 나. 짠. 한 병을 다 먹었고 두 병째는 이거 아까 무슨 생선인지 까먹었는데 생선? 밥을 먹으라는 뜻인가? 근데 배불러가지고 밥은 안 들어가고 밥 대신에 술 먹었잖아요. 아, 매워. 와, 근데 맛있다. 근데 이거 생선 이름 뭐예요? 우울대. 네? 아가미.
아, 참치요? 예, 네, 참치. 아, 아이, 참치구나. 이게 이제 눈다랑 가마. 아, 아, 저는 다른 생선인 줄 알고. 아, 왜요? 어, 진짜. 이거는 소스를 드실 때 무엇을 네. 드시면 돼요? 뭐예요? 토마토하고 석류. 아. 과일주로 해서 드릴게요. 짠! 토마토 맛은 솔직히 안 나고요. 석류 맛이 강하게 나는데 이걸 먹으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윤조키. 어, 잠깐만. 어, 여기 고추 들어가 있어. 용납하지 않아. 고추는 국물로도 충분해. 짠! 지금 배부름과 동시에 매워요. 생선을 먹고 배부르다는 거를 솔직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생선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요. 아우, 이 정도 먹으면 엄청 배부르다. 얼마 안 남았네. 딱 반절씩. 막장을 너무 아끼고 싶은 마음. 그 참치의 머리살. 머리살. 참기름 찍어가지고. 아유, 진짜 맛있다. 참치 더 드릴까요? 네. 아니, 이제 그만 먹어. 안 드려도 돼요? 네. 할 말이 없다. 그냥 배가 부르다. 그러면 예정에도 없이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제 거예요? 네. 와, 이게 마지막이죠? 네. 네, 고맙습니다. 더 주실까 봐.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마이크 테스트. 카메라 카드 결제됐나요? 네.
잘못 말했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조사님 오늘 서비스 좀 해주실래요? 예,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그 수목방 얘기하시면은 청다랑어 한 점씩 저희가 오도로 서비스 드릴게요. 청다랑어 한 점씩? 예, 오도로 최고급 부위 한 점씩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